이데일리 TV입니다. 심텍, 에코프로비엠, 코프라, SK이노엔, 그리고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 올라왔고요. 액션스퀘어, BGF, FNF 선정을 했네요. 한국경제TV는 한미약품, SK이노엔, BGF, 심텍, 하이브, 위메이드, F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FNF 역시 들어있고요. 코프라, 우리기술, 에코프로비엠, BGF, 심텍, 하이브, 그리고 맴티에는요. 대덕전자, RF세미, 펄어비스, 심텍, 카카오,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코프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그 장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려서 이렇게 결과를 밝혔는데 그 임상 1, 2상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예.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이 밝혔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긴급한 시국이니까 1, 2상을 한꺼번에 하거나 아니면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2, 3상 한꺼번에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뭐 고대 구로병원에서 지금 성인 328명을 대상으로 이제 GBP510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 GSK의 면역 증강제를 같이 투여한 결과 99%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가 형성됐다. 좀 이렇게 예. SK바사가 좀 밝혔고요. 백신 접종 완료 후에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유도된 중화 항체 기하 평균 역가가 완치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냐가 좀 이게 그게 관건이고요. 완치자 대비해서 3.6배, 최대 6배, 6배 가량 이렇게 높아졌다. 좀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화 항체가가 형성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게 형성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완치자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그 늘어나가 중요한데 저 작게는 3.6배, 그리고 크게는 6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투약과 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없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워낙 요즘에 부작용의 이슈가 계속 끊이지 그쵸. 않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사실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뭐 머크가 이제 나온다고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탄력 못 받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횡보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안정성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는 게 좀 이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뭐 부스터샷이나 아니면 약간 이제 지금 중진국이나 뭐 개발도상국 위주로 좀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임상 1, 2상이 좋을 거라고는 사실 다 시장에서 예상한 바가 있어서요. 사실 식약처에서 임상 3상을 승인할 때 2상에 대한 결과를 물론 이제 아예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서는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머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연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들이 아무래도 네네. 헬스케어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성공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시원하게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장중에 지금 4%까지도 낙폭이 나왔었는데 지금 양봉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근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향후 주가 모멘텀을 찾자면 결국은 미국의 노바백스가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노바백스 아주 정말 고치덩어리입니다.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4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 선 구매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에 지금 CDMO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지금 당분간 운명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노바백스가 이제 사실 미국 FDA 승인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보란 듯이 뭐 유럽,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다고 하고 인도네시아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는 최초고 아무래도 뭐 mRNA 백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약간 얀센 효과에 대한 의문감 이렇게 있는 분들은 노바백스 맞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뭐 대중의 이런 심리 이런 것도 있으면 앞으로 좀 노바백스 백신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승인 신청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식약처랑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바백스 측에서 결정을 내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걸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또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당연히 승인 신청을 할 것 같고 뭐 연내 미국 FDA에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승인이 나기 시작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당장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승인이 안 되는데 왜 4분기 실적이 반영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국내용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다 나가는 그런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기 생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도네시아 승인된 것만으로도 4분기 실적은 당연히 더해지는 거고 뭐 이제 다른 국가들 하나둘씩 나타난다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자체 숫자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노바백스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아직까지 백신을 안 맞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바백스 네. 기다린다고. 노바백스 기다리신다고. 네, 기다릴 수 있는 거냐. 이제 맞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하던데 어쨌든 하나하나 좀 순차적으로 잘 밟아 나가고는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네요. 네.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현재 1%대까지도 상승력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2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또 이슈 체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예. 네, 어제 이제 그 퇴근 시간 무렵에 이제 호재를 두 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주가랑 또 약간 이렇게 연동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아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기술 수출 소식까지도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전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3분기에 이제 산오피의 기술 수출을 했던 것들이 이제 반납받으면서 예. 그 공동 연구비 잔액을 좀 정산을 하면서 좀 일회성 적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올해 턴 어라운드가 사실 당연하다. 사실 작년에 적자가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반영은 그렇게 시장에서 크지 않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도 있고요. 뭐 기술 수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미국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곳에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이제 합성 신약인 이런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총 5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큰 규모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계약금만 놓고 보면 지금 147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제 임상을 통과하고 나면은 단계별로 이제 수치되는 금액 그리고 나중에 로열티 같은 거 합쳐가지고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주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좋은 소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장에서 지금 상승력 한 2.5% 정도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예전에도 계속 기술 수출을 꾸준히 했었는데 예. 이게 반환받은 적이 몇 번 있어 버리니까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해도 예전에는 되게 십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또 그런데 호실적까지 붙었으면 더 올라갈 더 올라가야 된다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예. 텐데 이렇게 반환은 몇 번 이루어지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도 장 초반에 가장 고점을 하고 다들 내려온 이유가 예. 그냥 약간 차익 실현 플러스 이제 신뢰성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분명히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저도 어제 이제 퇴근 후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계약금만 쓸까 아니면 전체 다 5천억 원이나 쓸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계약금 147억 원 당장 들어오는 돈이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5천억 원까지 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두고봐야 거죠.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워낙 요즘에는 그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셔서 5천억 원 안 들어온 거 다 알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이제는 증설에 대한 것도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증설한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 뉴스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예전에 되게 단순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안에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의 이런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도 기업도 신뢰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 하이브인데요. 어제 이제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앞으로 하이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면 이 피어그룹으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꼽아서 화제가 됐던 회사인데 네네. 지금 이 사업형 영역 이제 확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잘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뭐 어제 하이브가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했고 예. 자사의 아티스트 IP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웹툰이나 웹소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편의 오리지널 스토리 네 편을 공개를 했는데 당장 이제 BTS 오리지널 스토리 등 세븐페이지라는 그런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게 내년 1월 15일에 이제 네이버 웹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BTS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이제 국내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두나무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도 블록체인 쪽으로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NFT 사업을 또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아티스트 IP를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캐릭터라든지 뭐 메타버스도 한다고 하니까 그쪽 관련해서 NFT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것들은 다 모여 있는 다 것 모여 같아요.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 쪽에요. 네, 자체적으로도 지금 기대감이 모여져 있는데 여러 모멘텀들이 엮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이브가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투자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까지도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결국 IP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확장하겠다 이런 네. 건가요? 메타버스 NFT 콘텐츠까지 네, 대단합니다. 플랫폼까지요. 예.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인대로 하고 그걸 활용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콘텐츠 다 하겠다는 걸로 좀 보여요. 원래 영화도 만들겠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 예, 예. 웹툰, 웹소설, 뭐 NFT 뭐. 뭐 나중에 사실 메타버스면 사실 게임이랑 또 경계선이 모호하잖아요. 다 하겠다 좀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에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맥스트가 좀 빠지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유증을 하면은 거기에 예. 이제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좀 이렇게 지금 보도된 상황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메타버스 되게 굉장한 대표 종목 중에 하나고 이제 앞으로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그 기업들이 하루 걸러서 메타버스 하겠다, NFT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밝히고 있어서 사실 투자하기는 방향성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예. 하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그 개인적인 투자자 예. 입장에서 이해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분명히 이쪽으로는 다 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투자금도 몰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저 스스로도 필요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 상장할 때 이 BTS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진출을 해서 나가는 모습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장에서 하이브 외국인의 매수세도 붙고 있고요. 뭐 6%대까지 거의 7%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9% 대였는데요. 지금 장중에 이런 이슈들 때문일까요? 5%대까지도 지금 상승력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이브 이슈 또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